2023년 명지대학교 행정학과가 1963년도 창립한 이래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고자 6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11월 1일 수요일 4시 30분부터 6시 20분까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많은 교직원과 동문, 학우분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행정학과 60주년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김성철 사회과학대학 학장님의 환영사와 총장님의 축사, 동문회장님의 축사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정학과 학우들이 직접 만든 기념 영상을 감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2부는 행정학과 재학생들이 준비한 행사들로 축하 밴드 공연, 행정 골든벨, 정책 제안 대회 등으로 행사를 준비한 학생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선 우리 행정학과가 매우 역사 깊은 학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학과가 60년을 맞는 순간에 제가 학생회장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약 4개월의 긴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총장님, 학장님과 함께하는 행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총괄 담당자로서 부담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 혼자 기획하는 행사가 아닌 동문, 교수진과 함께 기획하는 행사였었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과장님과 학생회 구성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총 동문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것만큼 얻은 것이 많은 행사였고 돌이켜보면 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상 깊었던 일을 하나만 고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행사가 다 의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하나를 꼽아보자면 60주년 기념행사가 끝난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행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모두 너무 고생 많았다, 벅차서 눈물이 날 뻔했다, 행정학과 사람인 게 자랑스러웠다 등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행정학도인 게 또 행정학과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행사는 60년 동안 걸어온 명지대학교 행정학과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이유진 기자였습니다. 지난 11월 2일 명지대학교 제40대 인문대 학생회 하랑에서 영어영문학과에서 지원을 받아 주최한 인문대 진로 토크 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콘서트는 11월 2일 목요일 오후 5시에 본관 9층에서 진행되었으며 인문대 소속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문대 콘서트는 영어영문학과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도 함께 진행되어 참여 시 명지 마일리지가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 자체에서 뭔가 학생분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게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라 좀 저희는 질의응답, 포스트잇과 현장 질문을 통한 질의응답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선배님들의 얘기도 듣되 학생들의 좀 깊은 질문까지 해결할 수 있는 좀 방향성으로 준비를 해서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을 걸고 좀 그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저희 내부에서 학생회 인원들끼리만 진행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또 교수님도 섭외를 하고 선배님들도 섭외를 하는 게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이나 좀 힘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교수님이나 영문과 교학팀에서 좀 도와주신 게 도움이 돼서 행사는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졸업한 선배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준비해 주셔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고 취업이라는 막연한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로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참여한 행사인데 그렇게 예상치 못한 큰 선물 받아가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콘서트는 명지대학교 철학과 김준성 교수님과 현재 시티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재직 중이신 졸업생 학우 두 분이 초청되어 강연을 펼치며 참여 학우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 제40대 인문대 학생회 하랑에서 준비한 다양한 상품들이 게임을 통해 학우분들에게 증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미와 지식을 함께 쌓을 수 있는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박연수 기자였습니다.